충격흡수 기능이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무설 제품보다는 확실히 편한데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빠릅니다. 폼이 망가졌을 때 푹신푹신한 인솔로 교체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 구독자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이 불편하다고 해서 신발이 망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단순히 피곤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며칠 쉬면 되잖아요. 근데 신발의 상태를 모르면 멀쩡한 신발을 돈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니까 생돈 날리는 겁니다. 먼저 내 신발의 폼이 망가졌는지 알수 있는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은, 폼이 망가졌다는 것은 탄성이 사라져서 충격흡수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폼이 딱딱해집니다. 매번 신발 신을 때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눌러볼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평소보다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발의 특정 부위가 뜨거워진다. 그럼 그때는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니까 귀찮게 매번 누르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내 발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이 부분이 왜 뜨거워지지? 그랬을 때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발 뒤꿈치만 유난히 뜨거워졌다면 먼저 깔창을 빼고요. 그리고 신발의 뒷부분을 눌러보고 다른 부분을 눌렀을 때와 비교해서 신발 뒷부분이 유난히 딱딱해졌다면 신발 폼이 망가지기 시작했구나.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스니커즈라고 부르는 신발은 고무솔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스펀지는 아닌데, 이 코르테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스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솔에서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되면서 미드솔하고 아웃솔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어 같은 기술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신소재 제품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신발은 충격흡수 기능이 좋은 쪽으로 일향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내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더큰 문제가 뭐냐면은 폼이 주저앉을 때 일정하게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받을 쪽이 더 많이 주저앉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랬을 때뭐 피곤한 건 둘째 치더라도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요. 뭐 물집이나 티눈이나 굳은살, 뭐 심지어는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성 소재가 사용된 신발들 같은 경우는 신발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뭐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한 충격흡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인솔의 충격흡수 기능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드솔에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기술이 사용되면서 지금의 인솔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적인 요소 아니면은 뭐 탈진 항균 같은 특수한 목적, 발아치를 고려한 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처럼 폼 높이가 높은 제품 중에는 일반적인 인솔보다 얇은 인솔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충격흡수 기능이 거의 없는 아주 얇은 인솔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신발 자체가 충격흡수가 잘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렇게 폼이 두꺼운 신발들은 신었을 때 발이 지면에서 높이 떠 있게 됩니다. 이런 신발들은 내부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발이 돌아갈 수 있어서 부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신발도 그렇지만은 내부 공간이 좁습니다. 이런 신발들의 일반적인 깔창만 끼워도 그 일반적인 깔창들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공간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공간이 좁게 설계된 폼이 두꺼운 신발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주저앉지 않는, 아예 얇은 인솔을 사용을 해서 이 안정적인 내부 공간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일반적인 운동화 같은 경우에 처음에 불편했는데 신다 보면 편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어퍼의 소재가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더 신다 보면 이제 힐슬립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인솔까지 주저앉았다고 보면 되는데, 힐슬립 생겼을 때 깔창만 새 걸로 교체해줘도 힐슬립 없이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독자분이 문의 주셨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쿠션 망가진 신발, 푹신푹신한 인솔로 교체하면 도움이 될까? 먼저 저도 이제 인솔 교체하라는 얘기를 리뷰할 때 가끔 하긴 하는데, 제가 인솔 교체하라고 얘기하는 신발들은 대체로 고무솔 제품의 내부 공간이 충분한 제품,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솔의 높이하고 보이는 솔의 높이가 다른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서 봤을 때 솔의 높이가 한 1cm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1cm 정도밖에 안 되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인솔을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약간 도톰한 그것도 1cm 미만의 인솔로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발을 푹신하고 두꺼운 깔창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소재도 봐야 되고 디테일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부 공간이 좁은 신발들은 두꺼운 깔창 깔면은 발등이 불편할 겁니다. 근데 신발 폼이 망가진 상태라면은 발바닥도 불편하고 발등도 불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발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 건강에 문제 있고요. 그리고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깔창 교체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능성 신발을 좀 오래 신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기능성 신발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나 뭐 생활 환경에 따라서 짧게는 몇 개월 만에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서 있는데든가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뭐 만약에 신발 하나를 6개월 정도 신는다 그러면은 그 신발이 망가지고 나서 새로 사게 되면은 1년에 두 컬레를 신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지 마시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두 컬레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능성 신발들은 특징이 탄성입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의 신발을 계속해서 신게 되면은 눌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땀이나 습기 때문에 더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발 두 컬레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신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서 신는다. 그러면 안 신는 시간 동안에 이 폼이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늘한 곳에서 말리게 되면은 습기나 뭐땀 같은 것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푹신한 상태로 쾌적한 상태로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흡수 기능이 좋은 제품만 신게 되면은 원래 발근육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스펙의 신발을 오랫동안 신더라도 나중에는 못 신습니다. 불편해서. 점점 더 좋은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휠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무솔 제품들을 신어줘야 됩니다. 뭐 컨버스나 반스나 나이키 조던이나 포스, 뭐 아디다스 슈퍼스타 같은 고무솔 제품들 좀 딱딱한 거 그런 거 중간중간에 신어줘야지 발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이 문의 주신 게 조금 지났는데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촬영을 해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문의하셨을 때 신발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이 폼이 주저앉을 정도로 신었다면은 상당히 잘 맞는 신발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편한 신발이었을 거니까 그 신발 먼저 알려주시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스펙의 신발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다른 구독자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것들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볼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